야마하 테너 색스폰 YTS-280 모델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버홀을 한 지가 한 2년 정도 사용한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침대가 바디에 굉장히 많이 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패드에도 먼지나 때가 많이 끼어져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바디에 보시는 것처럼 침대가 굉장히 많이 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분해해서 세척하고 클리닉해서 패드 클리닉을 하고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